안녕하세요. 부추하우스 농사하는 초보 유튜버 황아입니다. 이제 곧 끝날 겨울부추 수확 후에 다음에 부추 농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선택해야 하는 부추 종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트로를 보고 오시죠. 부추는 기양초, 파벽초, 정구지, 섣불 등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고 암세포를 제거하고 정력을 돋구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부추 종자는 남자의 정력에 좋다고 식용으로 드시기도 하고 심을 수 있는 씨앗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부추도 좋은 종자를 심어야 다음에 더 좋은 수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추는 마늘과 같은 과라서 마늘을 오래 재배하던 땅에 심으면 부추가 가늘거나 연작 피해까지는 아니더라도 병충해에 약할 수 있습니다. 부추 종자를 구매하실 때 새로 채취한 신선한 종자를 구매하셔야 발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새로 채취한 종자는 색상이 새까맣고 광택이 나고 쭉정이가 적지만 오래된 종자일수록 안개처럼 뿌옇고 광택이 적고 발화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부추를 많이 심는 부추하우스의 특성상 지역 특성과 기후, 온도, 습도, 토양에 따라서 종자 선택을 하시더라도 서로 다른 특성이 종자 품종을 2개 혹은 2개 이상을 재배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만약 한 가지 품종의 씨앗을 전부 심었다면 특정 재해에 약하다면 전멸할 수 있으니 두 가지 이상이면 어떤 재해가 오더라도 반타작은 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두 가지 품종을 심었는데 우기에 장맛비가 많이 내린다면 한 가지 품종은 물에 약할 때 다른 품종에서 타격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절반은 그래도 수확하는데 문제가 없고 손실을 50%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하우스에서 첫 때 12동으로부터 시작하였는데 첫 해는 돈도 없고 빚도 많고 어려웠습니다. 8동을 설구 일반 품종을 심었고 4동을 여름 부추하는 참마 그린벨트의 종자를 심었는데 그때는 여름 종자인지 겨울 종자인지도 모르고 심었습니다. 겨울에 제일 비쌀 때 설 전후로 참마 그린벨트는 휴면성이라 잠을 자서 요만큼 크고 끝이 다 말라버려서 세분을 배내버리고 다시 키워야 봄에 가격이 하락한 다음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이듬해에 참마 그린벨트는 모두 트랙터로 갈아엎고 다시 심었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 그해 반대로 8동을 겨울 부추하는 종자를 심고 4동을 일반 설구 품종을 심었다면 그때는 빚도 많았는데 아마도 쪽박 차지 않았을까 생각하니 너무 무서웠습니다. 농사는 사소한 일이 없고 한 가지만 잘못해도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수확철에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종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성을 보면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종자가 가장 좋은 종자입니다. 저희 겨울부추 하우스에서는 11월부터 3월까지 4, 5개월 정도 수확하고 파종은 4월에 105포트에 파종을 해서 45일 정도 키우면 부추에 뿌리를 감으면 순차적으로 심습니다. 단연초라서 한번 심으면 3년 정도 키울 수 있는데 1년차는 포기가 작고 꼬배기도 쉽고 한줌 정도 되지만 3년 정도 자라면 분열을 해서 옆으로 벌어지면서 한 손에 잡힐 수가 없어 두 손으로 한 포기를 잡을 때도 있어요. 참고로 분열을 너무 많이 하는 품종도 양은 있겠지만 부추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종자를 고를 때 분열수도 고민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3년차 포기가 풍성해지면 쪼개서 포기 나눔해서 심을 때도 있습니다. 부추 종자를 고르실 때 추위에 강한가, 분열수가 어느 정도인가, 키가 몇 cm이고 잎 넓이가 얼마인가, 제품 품질이 좋은가, 병충해에 강한가, 일정 온도에서 크는 속도가 빠른가, 장마에 강한가, 더위에 강한가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 농사도 그럼 대박나기를 바라면서 좋은 부추를 심고 수확하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는 데 큰 힘과 도움이 됩니다. 엄지척 화이팅!